그럼 우리가 W값을 조정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 지금 이 Y'이죠. Y'이 실제 actual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Y값,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8이라고 하는 Y'값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8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7이죠. 7번째니까, 그죠? 7일 경우 7번째 자리만 1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로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요것들이 10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굳이 10개여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하나로 가지고 하나로서도 얼마든지 0에서부터 1, 1에서 2, 그러니까 값이 뭐 2에서 3 사이에 놓으면 그건 3, 3에서 4 사이에 놓으면 그것은 4, 이런 식으로 하나만 가지고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라인을 다 하나로 다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10개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더 컴퓨팅 자원을 덜 소모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일이 처리가 진행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례적으로 이렇게 10개로 인풋 숫자는 고정되는 거고 아웃풋 숫자는 우리가 분류하려고 하는 카테고리 숫자에 맞춰주게 된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날 해놓은 거고, 그리고 로그 yi 값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개선돼서 나온 값입니다. 소프트 맥스라고 하는 건 별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값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0에서부터 뭐 어떻게 되나요? 784개의 픽셀을 784개의 이 뭐예요? 이거죠. 웨이트로 곱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바이어스로 더하고 뭐 그것 이거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거 여기서도 하나 들어오고 두 번째 픽셀에서도 들어오고 세 번째 픽셀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모인 값이 여기에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률값으로 환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확률을 1로 봤을 때 요것만큼 들어온 숫자가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 그러니까 요것이 1이 될 확률입니다.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그 확률값을 계산하는 것이 softmax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하나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얘가 1이 되고 나머지가 0이 될 확률은 얘는 10%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얘가 1이 되고 나머지가 다 0이 될 확률이 얘는 90%란 말입니다. 제일 높은 값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은 다 0이 되고 얘만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0.9라고 하는 값이 살아남을 겁니다. 1 곱하기 0.9 해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거 시그마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이 어떤 하나의 트레이닝 세트의 어떤 로스 값이죠. 코스트입니다. 그것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10개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트레이닝 세트가 10개라고 한다면은 이 썸을 10개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100개면 100개를 해주는 거고, 지금 우리가 트레이닝 셋을 100개로 잡아줬는데 이걸 뭐 전번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하나가 되든 10개가 되든 5개가 되든 그거는 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잘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요 Y 100이 아니고 1을 두더라도 된단 말이에요. 하나 트레이닝 세트 넣고 코스트 계산해보고 뭐 W값 조정하고 또 하나 넣어보고 또 조정하고 또 하나 넣어보고 조정하고 계속해도 되고, 10개씩 넣어서 코스트를 10개씩 합쳐가지고 W값 조정해보고 또 10개 넣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몇 개를 넣느냐 하는 건 이제 배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그냥. 어쨌거나 그 배치에 들어가는 숫자는 프로그래밍을 코딩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고, 현재 예제에서는 100개를 배치를 넣은 겁니다. 근데 100개를 꼭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뒤에 10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거의 관용주로 굳어져 있는 거니까 아웃풋 숫자에 맞춰주는 거. 그리고 이 784라고 하는 숫자는 인풋의 28 곱하기 28이니까 바꿔줄 수 없는 거고, 바이어스 역시도 여기에 따라갑니다. 바이어스도 아웃풋 숫자에 맞춰서 10개를 만들어줬으니까 이건 역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바꿀 수 없는 숫자는 이 100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없는 숫자들이고, 이 100은 다른 숫자와 달리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숫자라는 점, 그 점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W값을 조절해서 가장 코스트의 합계, 코스트의 뭐 썸이든 그냥 코스트 하나하나든 그것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컨버전스 시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죠. 다양한 종류의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적용되는데 각각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